제주도가 내년 6월을 목표로 행정동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첫 토론회를 열고 동지역 재조정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단순히 인구만 따져서 통폐합을 하는 데 반대한다면서 지역의 정체성 또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행정동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노형동. 지난해 12월 기준 5만 5천 명입니다. 반대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1도 1동 2,300명으로 노형동과 24배나 차이 납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인구 편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제주도가 동지역 규모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공론화 작업을 위해 열린 첫 번째 토론회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동지역 규모 조정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모아졌지만 목적이 행정 편의와 예산 절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과소동 통합이라고 하는 이 정책과 나중에 뭐 15분 도시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과 연관됐을 때 굉장히 또 행정 효율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행정의 중복성을 더 강조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지역 재조정 기준을 단순하게 인구수와 규모로만 접근한다면 지난 2008년 한 차례 추진했을 때와 같이 주민 반발과 갈등만 키우다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마을의 역사와 지역성 등 전체적인 정체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뜻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 지역의 역사성, 주민의 정체성들을 보호하면서 그 지역의 행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 줄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원도심은 제주도의 신당과 같은 곳입니다. 또 토론회에는 지난 2014년 마산, 진해, 창원 통폐합을 추진한 경남 창원시 공무원이 참석해 주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에서도 주민들에게 합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이걸 합쳐야 되는지 충분히 주민들한테 그 요구사항들 관심을 가지고 똑같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배려를 또 해주세요. 저는 역사성이라든지 뭐 있는데 그런 배려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6월 행정동 조정 추진을 목표로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통해 구역 설정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견을 얼마나 슬기롭게 담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